헬로. 헬로,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지금은 경주에 살고 있는 23살 뭐야? 남자입니다. 아, 뭐야? 영어 해가지고 난 미국에 와서 온줄 알았네. 철저한 대구 사람이에요. 아, 나 진짜. 알겠습니다.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전화 주셨어요? 크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, 네. 하나는 제가 노래 부를 때도 사투리가 심하다는 거랑, 전화 주시지 않았나요? 네? 전화. 아니, 처음이에요, 처음. 처음이요? 예. 약간 그분 목소리랑 닮았는데요? 누구야? 로이키 아니 로 아니 로이 아니 로이죠? 로이죠? 로이죠 로이죠 아, 저도 그 예전에 다른 네 방송에서 네 했다가 네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. 아네 똑같아요 네 아, 알겠습니다 그래요? 그, 아니, 일단 노래 부를 때 사투리 심하다는 거랑, 네네네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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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청음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, 그, 친구들끼리 노래방을 가잖아요? 네. 그러면 항상 반음이 낮대요. 아, 반음이. 예. 알겠습니다. 아무리 기다려도 난못 봐. 못 봐? 어딜 못 봐? 아, 가사 잘 몰라요, 가사 잘 몰라요. 가사 뭐예요? 못 가. 아, 못 가, 못 가. 못봐 아니야 못 가. 다시 해볼게요. 가사 잘 몰라요. 아, 아무리 기다려도 난못 가.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. 그다음 모르는데 가사를. 뭐 그가 그런 거죠? 클라이맥스 정도. 네, 클라이맥스 고. 클라이맥스 좀 첫마디만 던져주세요. 제가 잘 몰라서 노래를. 미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의 추억들이 널. 아, 모르겠다. 가사 모르겠어. 아니에요 화이팅 자 다시 갑니다 랄랄라라도 해도 돼요 랄랄라 다시 미칠 듯 갑니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여기서 끊을게요. 제가 감기에 걸려갖고. 아우, 알겠습니다. 자, 이건 한번만 잡아보실래요? 라, 너무 높은데. 해볼게요. 다시 잠깐만. 파 그렇죠. 도 내가 봤을 때요.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네. 피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음치예요.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음치인 것 같다고. 피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. 완전 다른 거예요, 그거는. 아, 그런 거예요. 완전 다른 거예요. 제가 봤을 때 음치가 1에서부터 5까지 있잖아요. 그러니까 1이 진짜 못하는 거, 5이 진짜 잘하는 거라고 했을 때 1이에요, 1. 아, 허벌나게 못하는 거예요? 그렇습니다. 네. 아, 그,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.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면 우선 피아노 없죠? 집에? 집에 가면 있어요. 아, 집에 가면 있어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아무거나 음을 쳐주세요. 네. 도. 하고 네.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. 우선 네? 자기가 녹음을 녹음을요? 네 녹음을 하세요. 왜냐면 자기 귀가 이 자기가 틀렸다는 거 인식해야 되거든요. 그게 인식이 안 네.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. 아, 예. 네, 그래서 그 녹음을 해주시는 게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. 아, 예. 네, 그래서 고치면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아 하고 녹음을 하세요. 근데 녹음을 할때 분명히 틀릴 거 아니에요. 피아노랑 네. 그렇죠. 그러면 그게 아, 내가 진짜 음치구나. 이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지 고칠 수가 있어요. 아, 그래. 다들 음치라고 하는데,
저는 잘 모르니까. 그러니까 그걸 인식하기. 노래방 가서도 자신 있게 노래 못 부르고 막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인식을 해야지 빨리 고칠 수가 있어요. 근데 인식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. 예. 네. 막 3, 4개월 걸려요. 인식만 하는데. 오 마이 갓. 예. 어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렇게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땡큐. 아, 땡큐. 예, 맨. 예.